새벽부터 실시된 일제 단속으로 전국에서 138명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붙잡혔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직후 당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집창촌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특별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곳이 바로 안마시술소였습니다. 특히 성매매와 공존해왔던 적지 않은 안마시술소가 폐업 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맹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 중 80% 정도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마업계가 휘청이면서 7천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손님이 그 성매매법 있기 전에 한 달에 100명이 왔다면 지금 한 달에 그저 3, 40명, 4, 50명 이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죠. 시각장애인들에겐 안마업 종사 외에 다른 생계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 이후 궁지에 몰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잇따라 거리 시위에 나서 대책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도 쫓을 구멍을 놓고 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를 못 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어떤 정말 막판까지 가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저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지금 이 프로를 어머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음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송장이 되느니 깨끗하게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1, 2, 3급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 외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불과 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절대 다수가 안마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시술소가 날로 성산업화하면서 자리를 뺏겨왔고 그나마 성매매 특별법으로 손님까지 줄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슬픈 현실을 한학수 김만진 PD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유흥가마다 넘쳐난 안마시술소. 성매매 특별법으로 타격을 받은 곳이 많지만 일부 대폐 정도가 심한 대형 안마시술소는 이에 아랑곳없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기가 2시간에 2시간 반이라고 보시면 언니가 없어서 이렇게 대기가 많은 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데다가 여기서 안마를 받으시면 1대1 서비스 룸으로 들어갔어요. 목금 토가 되면 대기 시간이 오빠 4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오시는 이유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언니들 복장이 바뀌어요. 컨셉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엔 신종 업종도 출현했습니다. 남성들의 자유 행위를 도와준다는 이른바 대딸방이 유행처럼 번져 이것에 처벌을 두고 법리 논쟁이 한창입니다. 아, 이게 얼마예요? 6만 원입니다. 아로마가 뭐가 좀 달라요? 또 다른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마는 치료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만이 목적인 업소에서도 안마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다는 사회에서 우리 안마사들을 진짜 안마사 취급을 하겠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이발소까지 안마시술소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째 맹인 거냐. 이런 인식을 할 때는 우리 맹인들은 죽음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안산의 한 서민아파트.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명길 씨 부부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열려져 있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이쪽 방은 저 자녀들 방이고. 아니 그다음에, 이제 큰애 방이고. 예. 저쪽은 엄마하고 작은애가 쓰죠. 엄마하고 작은애하고. 예. 이 선생님 그럼 어디서 사세요? 저는 이제 안마실수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휴식을 하죠. 그리고 집에는 그러면은 며칠에 한 번씩이 나오세요 보통? 한 보름에 한 번씩 온다고 할까요? IMF 직후 사업에 실패한 이명길 씨는 그 스트레스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내 식구의 가장이라 넉넉히 있을 수도 없었던 그는 우선 점자부터 익혀야 했습니다. 손으로는 읽혀지진 않고 글자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막 그 뭐랍니까 그 야슬이라고 하는 게 일본말로 줄, 우리나라 줄로 막 한번 갈아도 보고 손가락을 벽에다 손을 막 문지르도 보고 또 책을 읽다가 답답하니까 막 내던졌다가 또 다시 주워서 읽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더듬거리고 있는 입장이죠. 새로 잘 읽겠고. 점자도 완전히 익히지 못한 채 이명길 씨는 여느 시각장애인들처럼 안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할 수 없이 우리 아저씨가 또 직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가정에 도움이 되려면 확실히 도움이 되려면 그런 쪽밖에 없으니까 뭐 딴 데 가서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안마밖에. 안마시술소에서 24시간 대기하며 일하는 그의 월수입은 200여만 원. 그런데 지난 2년간 그는 여러 번 시술소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 안마사들을 거의 개, 돼지 취급을 했죠. 즉 마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마담이 우리 안마사들 보고 개 같은 것들, 즉 이 정도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당함을 저기 주인들한테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됐죠. 안마시술소는 말 그대로 안마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마만 받고 싶다고 하자 아예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절박의 메인이 없어요. 메인이 없어요? 네. 안마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안마만 받을 수는 없다는 안마시술소를 찾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매매춘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안마만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대형 업소가 붐비지만 돈을 버는 것은 매매촌 여성과 업주들 뿐입니다. 아가씨 청이라는 아가씨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안마를 찾아도 그 아가씨가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안마 비슷한 행위를 하니까 지금의 안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생계가 곤란하다고 봐야죠. 지금 18만 원까지 받는데 18만 원이니까 그래도 안마사들한테 12,000원 준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마사들은 한 1만큼만 받는데 그조차도 일이 없다는 게 뭐냐면 안마사들이 일을 안 하고
이 증기탕을 이제 식으로 하니까 아가씨들이 다 하는 거죠.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막 안마를 대행하는 거죠. 안마 시술소를 찾는 남성들의 목적도 대부분 매매춘입니다. 한 여성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안마를 받지 않겠다는 손님에게 통사정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분 10분 하면 안마 요금 안 줘요.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불을 이웃돕기도 하지 않느냐. 근데 불을 이웃돕게 한다 생각하시고 25분만 받아줘라. 네. 그렇게 해서 사정에서 안마 한 적도 있어요. 현행법상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들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마와 안마사는 뒷전인 채 이미 매매춘과 매매춘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허탈이가 때에 따라서는 손님은 많이 와서 직걸 왁자지껄 하는데 안마사는 그냥 집에 방에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은 참 이게 어디 안마 시술소인가 혹시 뭐 다른 어떤 성 서비스만 하는 기관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죠. 네. 이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이곳에마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고 있군요. 그런데 김만진 PD, 그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안마사들의 경우에 처우가 아주 나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대기실의 환경이나 업주가 제공하는 식사의 질 등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호소할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업주들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참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한학수 PD, 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는 느낌인데 이 안마 업계 초창기에는 이렇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이는 안마 시술소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한 지 거의 100여 년이 돼갑니다. 현재 맹인 안마사들의 역사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전 맹학교는 올 3월부터 외래 임상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안마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료 안마 혜택을 본 주민들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받아보니까 좀 어디가 좋은가요? 발자국 끼기가 참 편해요. 그전에는 다리가 무거웠는데 다리도 가볍고 저는 많이 풀린 걸 느꼈어요. 진짜 눈에 띄긴 부기도 빠졌고 아픈 부위가 거의 이제 뭉친 데가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안마 기술로 비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감회는 특별합니다. 예, 안 힘들다고는 말은 못하고 힘들어도 제가 그래도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몸은 힘든데 마음은 그냥 뿌듯하고 좋아요. 대전 맹학교는 4세부터 50여 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각장애인들이 재학 중입니다. 대전 맹학교를 비롯해 전국 12곳의 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안마입니다. 안마사가 되기 위해선 30여 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의학뿐 아니라 해부, 임상 등 의학 관련 전문 과목도 있습니다. 안마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입학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눈이 좀 거였었어요. 근데 이런 길을 몰라고요. 늦게 들어왔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직업을 갔는데 그거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시골서만 써갔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마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워야지 또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교수였던 이광만 씨도 5년 전 실명한 후 대학을 퇴직하고 맹학교에서 안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 두 개가 한 세트잖아요. 요거 위아래. 시각장애 1급인 그 역시 안마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에는 저 잘 이 교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잘 뭐 깊이 모르고 왔는데요. 와 보니까 2년 동안 배워도 모자랄 정도로 이런 전기 치료라든가 뭐 안마 실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침 그 보조요법으로 저희가 그 3호침까지 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맹학교와 안마수련원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야 안마사 자격증을 갖게 됩니다. 안마사 자격증을 따려면 각 과목마다 일정 수준 이상 지식을 요구받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 평균 400여 명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안마사들의 대부분이 취업하는 곳이 바로 안마시술소입니다. 이곳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봐. 항상 아이들한테도 말하는 게 치료를 하고 있다. 너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가서도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본다. 안마업계가 최근 성매매 특별법에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는 바람에 취업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컸습니다. 편견이랑 자체가 있고 요즘에는 퇴폐용업 그런 게 너무 좀 돼 있어가지고 안마업이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많이 불안하죠. 되게 두려워요. 이제 사회 곧 있으면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 들으면은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나가서 실적이 안 좋으면 배우나 마나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가서 안 좋으면.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역사는 곧 안마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 교육의 역사는 이미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913년 서울 맹학교의 전신인 국립재생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선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 안마사 자격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복권 판매업을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든가 또 미국에 있어서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고 뭐 북한에서도 이발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도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그 기술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방 이후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침수롭과 점수롭 등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며 침수롭과 점수롭은 쇠락해갔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바로 안마업이었습니다. 60, 70년대 안마는 성매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안마사들은 골목골목 피리를 불면서 각 가정을 찾아가 안마 치료를 했습니다. 퉁수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이만한 게 이렇게 저기 만드는 게 그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불 수 있는 거. 예. 그런 피리가 있어가지고 불면은 아 안마사 이리 와서 안마 해달라고 그러는 가정집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런 적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은 다녔고 여자들은 거의가 이제 극소수의 안마를 했었지만은 이렇게 여관이나 호텔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안마할 수 있는 안마사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불려가고 이제 그랬었죠. 출장을. 성산업이 급격히 팽창하던 1980년대 바로 이 시기 안마업계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안마시술소에선 안마사회에 매매춘 여성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급
급기야 안마시술소가 중심이 된 안마업계는 안마와 성매매가 공존하는 이른바 정안마 시대를 맞고 맙니다. 정안마라는 것은 이제 손님에 의해서 손님이 먼저 안마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흔히 얘기하면은 성매매는 손님에 의해서만 손님이 원할 경우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정안마랍니다. 안마 시술소만이 아니죠. 전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그 뭐 영화도 작품성이 있는 영화보다는 향락 위주의 영화로 흐르는 것처럼 80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안마인들을 오늘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로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마업계가 또 한 번 추락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섭니다. 이른바 탕문화가 안마시술소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마시술소는 안마보다는 성매매가 중심이 되는 주객전도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거대한 유흥자본이 경쟁적으로 유입되면서 안마시술소의 퇴폐를 결정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일부 정상인 그 자본가들이 이쪽 분야에 수익이 좋다는 걸 알고 그 자본을 음성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그런 형태가 원치 않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할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안마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네들 그 자본이 들어간 투입된 게 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 뭐 그 이 율랑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고용해가지고 그런 영업을 해야 그 본전을 뽑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와 결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안마업계 내부의 자조 섞인 판단입니다. 안마시술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물론 안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손님은 다른 목적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어요. 한 달에 저희가 지금 뭐 120에서 150 이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그 손님 드는 숫자가 그러면은 안마만 받겠다라고 온 손님이 7명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 서비스를 제외하면은 순전한 안마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한학수 PD, 해마다 많은 안마사들이 배출되는데 그분들이 모두 저런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은 안마업계의 외부인이었던 유흥업 자본이 도리어 안마업계의 안방을 차지한 형국입니다. 안마업계의 현실이 이렇게 변형되다 보니 그 속에서 누구보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김만진 PD, 이게 법대로라면은 원래 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마사들과 업주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시각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 시술소는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마사 협회가 유흥업 자본과 결탁하여 사실상의 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기 위해선 우선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민원인 신고. 네. 허가. 보건소는 안마 시술소 영업을 원하는 자가 실제 시각 장애인이 맞는지, 즉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인 소위 바지 사장이 아닌지에 대해 안마사 협회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중 일부가 안마사 협회장과 몇몇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협회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로비 자금을 받고 실제 개설자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을 알고도 개업을 허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보는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그 자본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각종 이 무슨 뭐
별로 뭐 그 이제 행태가 다 나와요. 거기서 보는 사람들 운영하는 그거를 우리 직영 우리 맹인들은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을. 안마사협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직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명의상의 원장일 뿐 실제로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마시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요? 얼마나? 그거는 저희한테 말하는 곳이고 그거는 진짜 알아요. 가끔 오세요? 네, 그 사모님이랑 같이 왔다 왔으니까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언제 응답을 제가 상담을 못 드리고 한결같이 원장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명의상의 원장, 소위 바지산장으로 앉힌 곳은 과연 얼마나 될까? 원장 체제로 가고 있는 시술소는 전체 안마 시술소에서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까요? 한 85%가 제가 알기로는 한 85% 정도요. 그러나 이제 그 명예 원장의 자리를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죠. 어떤 협회 임원들이라든가 어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손쉽게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일반 안마사들은 우선 돈이 있어야 되고. 비시각 장애인이 운영한다는 한 안마 시술소를 찾아가 시술소를 개설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이 여사장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는 브로커였습니다. 저희가 이게 로비 그건데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뭐 위치에 따라서 업장에 따라서 저 거기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생각해서 이게 20평 분이 이게 보시는 그늘이 엄청난 게 목 좋은 곳에서 영업하기만 하면 로비 자금이 아깝지 않다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돈도 많이 로비도 많이 돈도 이렇게 많이 쓰지만 지금 주목할 것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만 74곳의 안마 시술소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 경유권 심의 자체가 완화 이 어떤 그 분위기에 의해서 이제 완화 됐던 부분이 첫째 요인이라고 봐지고요. 분위기라니요? 어떤 분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뭐 계보들의 압력 무슨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이제 옥상옥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처음에 단추가 좀 잘못 잠겨져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뭐 한마디로 이 딱히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먹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 이름을 갖고 허가를 냈었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을 안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던 건가요? 지금 현재는 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사가 상당히 잘 됐다고 봐야죠. 세금이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줬다 해가지고 빌려면 된다 해가지고 빌려가지고는 해놓고 월급도 세대를 주지도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은 원장을 원장같이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없어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발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안마서협회는 스스로 안마업계의 타락을 부추긴 셈이 되고 맙니다. 근데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맹인이 맹인을 치는 거죠 지금.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소탐대실이죠. 자기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전 15만이나 되는 시각장애인의 그 생존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것은 저는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마시술소 개업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을 협회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안마사는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무허가 상태로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비비를 40만 원 받고 월 회비를 8천 원씩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달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무슨 경비비를 내고 무슨 회비를 내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밀린 협회비는 물론 소송지원금, 건축기금 등 이름도 다양한 각가지 명목의 돈을 모두 지불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곳 뭐 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아니면은 자꾸 이게 핑계 저게 핑계 뭘 하면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명예업소를 내줄 때 이때 한몫 보자 해가지고 돈을 너무 엄청나게 받아먹고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한 회원은 협회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일단 안마시술소 관리가 의료기관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소에선 안마사 협회가 보내오는 의견서 내용, 즉 실질적인 허가서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마사 협회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오면 그걸 그 서류를 100% 신뢰한다. 일단 우리 안마사 규칙에도 그게 돼 있으니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까닭에 일부 안마사들은 현재 안마사협회가 지고 있는 이 실질적인 허가권을 국가기관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 협회 도장이 안 찍히면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저기 보건소나 그 세무서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기네 할 일을 협회에다 위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당하게 그 이런 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다못해 식당도 하고 싶으면 자기가 가서 사업자등록도 내면 되는데 왜 이거는 허가 내고 하는데 꼭 협회 도장을 받아와야 되고 그거 안 받으면 안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 공무원들 자기 직무유기 아닌지 난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김만진 PD.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안마사 협회 쪽에서 여러 차례 제작진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마업계 내부에서 자정할 테니 방영을 연계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마사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자정 노력의 첫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한학수 PD, 이 안마업계의 미래는 곧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의 미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외에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마업계가 내후 외환에 처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해법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관련 업종들이 지난 2000년대 이후 잇따라 생겨났습니다. 안마업은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단체에선 현재 전국적으로 스포츠 마사지 관련 업소가 10만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나왔거든요. 전문대에서 피부 미용과에서 스포츠랑 경락이랑 그리고 헤어랑 저 종합적으로 기본만 배우다가요. 그 피부 관리 샵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손님들 대하면서 배웠어요. 네.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 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관련 각종 사설 단체들이 일반인에게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분들에게만 그걸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분들에게만 해주느냐고. 같은 국민이고 세금을 내고 다 그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또 이 장애인도 많잖아요. 뭐 꼭 시각장애만 있습니까? 이 여기 한 달이 없어도 이거 다 해요. 어떻게 그분들에게만 하는 건 법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스포츠 마사지 총연합회라는 단체에 가입된 산하 단체만도 47개. 그런데 사설 학원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광고 포스터엔 1개월 과정의 속성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업계엔 2년 전부터 안마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건전한 안마치료를 통해 안마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취지입니다. 이곳은 퇴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치료 안마원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3년 동안 이 안마와 침술 해가지고 3년 동안 기초의학 과목서부터 전문적인 임상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뭐 3개월, 6개월 아니면 뭐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겠죠. 어쨌든 국가 공인 자격은 저희들한테만 주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미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일반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고려된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삶의 질을 갖다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건 장애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비장애인의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이 정책을 없앤다면 그건 상당히 불합리한 사회고 아주 미숙한 사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국 안마 100년의 역사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마업이 성매매와 결별하고 건전한 치료라는 안마 자체만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 뿐입니다. 아, 예. 여기 지금 저 손님분들이 지금 네.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예. 이 안마원에선 노인에서 초등학생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애기들이라 간지름을 받다고 제가 어른보다는 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라. 근데 얘 같은 게 측만증이라 이렇게 근육을 풀어놓고 교정을 해서 이렇게 발을 잡아주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밀폐된 안마 시술소와는 달리 안마원은 터진 공간에서 안마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안마 시술소의 퇴폐 때문에 안마에 대한 편견이 여전합니다. 그 성매매하고 공존하는 그런 안마 시술소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 예예. 예.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여기 누구 소개로 여기를 왔는데 집에 가서 그 안마 받고 왔던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 가족들이 누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이러면 거기 소문 들은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다음부터 가족들이 이제 함께 다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안마원은 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창업한 곳입니다. 수입이 좋은 형편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음지를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양지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니네 한번 니네 그 나가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안마만 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내버리는 것보다요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몰고 나가야만이 뭐 지원을 많이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벌어먹을 수 있게끔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거죠.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를 가르쳐 고유 직종으로 발전시켜온 일본. 시각장애인인 다카오 씨는 이미 36년째 안마 치료를 해오고 있는데 자택에 치료원을 차려놓고 시술 중이었습니다. 일본에선 안마 치료에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医者が同意書という診断書に変わるようなもんですけども、同意書、これはあんま有効であろうという、そういう同意書という書類をね、その患者さんに書いてくれれば、それを我々がその人を治療した場合に保険から請求ができるという、そういう感じですね。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 외의 직업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각장애 1급 황성경 씨도 아직 그녀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홀로 점자 악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보통 악보는 이렇게 펼쳐놨을 때 한눈에 보이지만 왼손, 오른손을 맞춰 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점자 악보 같은 경우에는 왼손과 오른손이 박자를 각각 계산해서 자기가 머리로 끼워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죠. 산소 능력도 좀 뛰어나야겠죠. 선경 씨는 어린 시절 백내장 수술 실패로 왼쪽 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몰두한 것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7살에 망막 상실로 남은 오른쪽 눈의 시력마저 잃었지만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청주 사범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각종 표창장을 수상했던 선경 씨는 피아니스트의 길에 한 발 다가간 듯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 필수 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등부를 다닐 때 안마나 침수를 공부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더 좋은 길이 있었고 또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꿈이 다 같지는 않은 것처럼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마 쪽보다는 음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마사보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선경 씨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맹학교에서 안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에게 표창장은 줄 수 있지만 직업의 길은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이 시각장애인에게 대해 온 것을 보면은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너는 안마나 해서 먹고 살아라. 뭐 이런 걸로 일관해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정보와 말하자면 모든 폐쇄성, 남이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한 구석에 말하자면 잃어버린 지대처럼 우리 사회 속에 존재했지 않냐. 모든 맹인들이 안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 실명하거나 혹은 안마를 할 수 없는 조건의 맹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집에 계셨나요? 당뇨병을 앓아 지난해 완전 실명한 안 씨. 가족이 없는 안 씨는 정부로부터 장애수당 9만 원과 생계주거비 9만 1,530원을 지원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장은 따로 없나 봐요. 예, 못 보니까 예. 맨져서 입고 나갈 수 있게 그 주변 분들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외출할 때 입으시라고 이렇게 바지 예, 걸어놓고 예, 갈아입게. 이쪽에 이제 바지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끈으로 다 매달아 놨네. 쉽지. 예. 들어주시면요. 여기 1번이 아침. 아침에 드시는 약이요? 예,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이 점심. 점심 때 드시는 약? 예. 저녁 때 먹는.
안 씨는 안마를 배우러 다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집 밖으로 잘 나서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혼자서는 음식을 못해 먹으니까 불을 쓴다는 게 제일, 나 혼자만 위험해지면 괜찮은데 새집에 살면서 옆에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저 가스를 거의 안 쓰고 살아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만이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면서 안마사도 될 수 없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혼자 이러고 살다 죽는 게 이거구나. 시각장애인이 되는 순간 먹고 살기 위해선 안마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 비록 퇴폐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안마시술소에서 일해야 하는 것. 이것이 많은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퇴폐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만 그 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건전한 안마업소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한다면 안마사가 아닌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한 지 1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이들의 아픈 현실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